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1월 두 번째 주, 두 번째 주죠. 여러분의 운세, 주간 운세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폭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1월 둘째 주입니다. 자, 신주입니다. 1월 두 번째 주 여러분의 운세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악마로 시작해서요. 자, 죽음도 나왔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광대타로거든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신다거나 시작하신다거나 추진하신다거나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신다거나 나서신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금물인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태양의 타로가 있고요.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탄 기사가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기다리던 좋은 소식, 태양으로 상징되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비즈니스겠죠? 연인은 아니고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들려오는 것까지입니다. 감정이 흔들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좋은 소식을 알린다거나 들떠서 잘못된 행동, 문제거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다는 대단히 강력한 경고를 타로가 보내고 있어요. 뭐 연애, 뭐 대인관계, 비즈니스 다 그냥 빨간불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정체의 시기, 가만히 납작 엎드려 보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태양과 별이 떴습니다. 스타. 그 얘기는요.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딱 들려와요. 그냥 일주일 한 주 내내 그 기쁜 소식 하나, 딱 그 하나만 딱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소식이 들려와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뭐 자, 이번 한 주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고춧가루, 똥파리 다 있습니다. 시기 질투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리고 기뻐하는 거는 다음 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을 발전시키는 것도 다음 주고요. 이번 한 주는 그냥 피해 가셔야 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냥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도 웬만하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외부 출입 삼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 직장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예 입을 닫아버리세요. 왜냐면요.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쳐다보면서 웃지도 마세요.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두 번째 주, 다음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여러 가지 송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한 주 될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했던 게 정말 나중에라도 뒤통수가 돼가지고 빵빵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다만 기다리는 이렇게 태양과 스타로 암시되는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 풀립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가만히 납작 엎드려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그냥 이번 한 주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사람이 어디 동굴 속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키워드 타로 세 장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야, 태양이고 스타고 마법사고 말탄 기사니까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 일이 잘 풀릴 거예요. 하지만 나서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 악마 죽음 거꾸로 매달린 사내. 이거 제가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지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 타로 세 장 잠시만요. 네,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전차의 타로고요. 조화와 절제, 균형, 중도를 지키라는 그런 타로고요. 자, 완성의 타로 있어요.
야,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1월 둘째 주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은 완성과 결과와 행운 모든 걸 다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일을 서둘러서 진행하실 건 아니라는 거니까요. 자, 이번 한 주는 그냥 중도를 지키는, 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끌어오르겠지만 좀 참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악마와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문제거리를 좀 피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조언의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 그냥 조용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릴게요. 비즈니스 별 5개입니다. 아니, 별 7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1월 두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자, 1월 둘째 주 두 번째 선택지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냉정함의 타로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전차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행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 그리고 황제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너지는 탑까지 있거든요. 요거까지는 그냥 좀 세상 살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만 더 펼쳐보고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준비가 됐고요. 자,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은요, 냉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셔야 할 때고요. 그게 이렇게 전차의 타로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요,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특히 많은 이번 한 주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요, 자, 이렇게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예요.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세요. 자신의 의견을 믿고, 힘의 타로죠? 믿어주세요. 그리고 칼같이 진행해주세요. 자, 여기 행운의 타로 있고요. 비즈니스의 타로 있습니다. 마법사의 타로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나의 능력으로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비즈니스에 특히 좋은 이번 한 주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는 이 행운의 타로는요, 말 그대로 그 행운입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가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여러분이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신다면 아주 잘 풀릴 거예요. 그냥 뭐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거리 발생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는 넌 안 돼, 내가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절대로 여러분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결론의 타로는 이렇게 완성의 타로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신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운이 좋다는 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예, 소수죠. 예, 그게 운이 좋은 겁니다. 자,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따라와줘, 나이스고 운이 좋은 거다. 여러분 진짜 운이 좋은 시기세요. 어째죠? 1월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게 연애이든 비즈니스든 다 상관없는 겁니다. 예. 잠깐 일이 안 풀린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소리 그냥 하고,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쉬운 건 여러분일 뿐입니다. 칼이에요, 칼. 단칼에 잘라버리시고요. 자, 결론에 결론, 제가 한 장 더 했죠. 완성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자, 이번에는 키워드 타로 딱 한 장만 펼칠게요. 이 한 장이 또 다른 조언의 말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태양이에요. 100점 만점에 120점이 아니라 200점 드리겠습니다. 야, 뭐죠? 뭐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예. 자, 악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무너지는 탑 나왔으니까요. 좌절 한번 겪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지만, 예. 결론은 여러분은 이렇게 태양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강력하게 자기 주장하시고요. 뚫고 나가세요. 축하 축하 폭탄 200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 자, 1월 두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신중하게. 자, 세 번째 선택지죠. 1월 둘째 주 여러분들의 운세고요.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악마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타로 3대장이죠.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자 그런 한 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 자 행운과 완성이에요. 자 이건 가장 좋은 또 3대장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뭐든지 하세요. 100점 만점에 300점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주아주 난감한 그런 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하지만 여기 광대가 있죠. 이 광대가 키워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리 예 힘들고 고민이 많아도요. 일단 진행하시기에 가장 좋은 한 주가 두 번째 주입니다. 시작하시기에 그리고 1월이죠. 2020년 뭔가 목표하신 거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출발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두 번째 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심판 그리고 악마의 타로 결과가 무진장 안 좋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황제의 타로 있죠. 책임은 나중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발전을 상징되는 마법사의 타로예요. 심판과 악마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참 물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앞날을 내다보시면요 1월 둘째 주에 여러분이 질른 그 일로 인해서요 스스로가 굉장히 발전되고 성숙되고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황제 뚝심을 잃지 마시고요. 결과도 안 좋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두 번째 주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태양과 행운과 완성의 기운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광대의 타로에 어차피요 세상을 향해 지르셔야 한다면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주에 아예 질러버리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 주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로 인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황제 뚝심 잃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엔 이렇게 발전된 모습 마법사로 상징되는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풀어서 자 해석을 드리자면 그냥 무조건 진행하시란 얘기입니다. 뭐 제의를 원하신다면 연락하시고요. 짝남과 썩남과의 관계 발전을 원하신다면 먼저 연락하시고요. 자, 비즈니스에서 뭔가 대박을 꿈꾸신다면 뭐 투자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요. 뭐 목소리 높이시라는 얘기고요. 자기 자신의 주장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든지 다 하세요. 뭐 창업 뭐 다 좋고요. 뭐 이동수 어디 가야겠다 가시고요. 뭐 시험 공부를 시작하겠다면 시작하시고요. 자, 연애
비즈니스, 대인관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거 많이 많이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는 한 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 그래도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키워드 타로, 조언의 타로는요, 이렇게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자, 여러분은요, 어차피 변화하는 그런 한 주예요. 그 변화를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예, 스스로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서요, 하나하나 자신의 뜻대로 변화하신다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정말 정말 더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뚝심 있게 결과는 어차피 예, 여러분이 책임져셔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1월 둘째 주지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자, 1월 둘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악마, 무너지는 탑,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아주 부정적인 타로 3대장이 바로 등장했네요. 감정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아마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은요, 연애에서 죄송합니다만 좀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탑이죠. 행운과 이제 마법사로 상징되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조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외부에서 연애 쪽으로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죠. 여러분은요, 솔직히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뭐 재회라든지 짝남이나 썸남이나 그런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황제입니다. 황제,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신이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떨쳐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해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나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무너지는 탑,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처질 수 있다는 거죠.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그 소식이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빼놓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나 직장관계, 학업 등등에서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무너질 수 있다. 그 마음이 조금 신경이 쓰이면서 다치는 거예요. 일상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 자, 컨디션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짜증을 낸다거나,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냥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교황이죠. 마음을 좀만 추스리신다면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감정, 이 외부에서 들려온 그런 소식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 거예요. 감정 관리 잘 해주시면 일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연애 쪽에서 특히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재회나 뭐 짝남의 썸남과의 관계 발전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누패가 등장한다거나, 자, 그런 것도 제가 단칼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예, 감정관리 잘 해가시면서 예, 비즈니스 쪽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 그럼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제 연애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소식이 들려와요. 좀 부정적이겠죠. 이런 소식들을 감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황제니까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일이지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타로가 준비가 됐고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죽음입니다. 자, 카레 타로. 그리고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 자, 사실 이 죽음의 타로가 나왔을 때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칼과 냉정함이 나와졌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십시오. 무시가 답입니다. 네, 어떤 예,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요 여러분을 건들려 여러분을 망가뜨리려 여러분을 아주 그냥 휘몰아치게 만드는 그런 트러블과 불상사 연애 쪽에서 달려드는데요. 자, 무시하시면 깔끔히 해결될 일입니다.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요. 무언가 결정을 뭐 내리라고 한다면 결정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럼 해결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면서 연애 쪽으로 들어오는 그 안 좋은 소식들을 그냥 관심 없다, 나는 모른다, 지나가게 놔두십시오. 그게 힌트가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월 두 번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괜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가 답입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응원합니다. 폭탄.